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세요.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이론은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요.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봤습니다. 웨이터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주문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음식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. 아, 마치지 못한 것들은 기억할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에게 과제를 줍니다. 문제를 풀때 A그룹은 끝까지 다푼 다음에 다음 문제를 줬고요. B그룹은 문제를 푸는 도중에 중단시키고 다른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.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A그룹보다 B그룹이 두 배나 더 많은 기억을 해냈습니다. 당연하죠. 아직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기억하는 거죠. 우리가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평생 기억하는 것처럼요. 그래서 오늘 운동을 했다, 공부를 했다, 업무를 했다. 이걸 다 마치고 자야지, 다 끝내야 집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끝을 좀 남겨놓으세요. 그러면 그 다음날 이어서 하게 되니까 훨씬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일을 다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.